자, 증권주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빠지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증권주도 오른다. 아니다. 일종의 통설일 뿐이다. 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반적으로 증권주가 상승하는 이유를 먼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증권주,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수수료, 수수료가 가장 이 증권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일단 이런 수수료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우선 시장이 상승을 해야겠죠. 우리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락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열됐던 것도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거고, 우리 가상화폐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상승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적인 부분에 부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 그만큼 또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은행에 조금 맡겨놓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이자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요소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위험 자산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의 참여도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도 증가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증권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금리보다는 저금리가 주식, 바로 증권주에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바로 은행주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영향을 또 받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IPO라고 하는데, IPO라든지 금융상품이 현재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기업들 IPO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모주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고, 그 공모주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대형 공모주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 올해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또 대박을 날렸었거든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친숙하고 알만한 기업들이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펀드라든지 또는 랩 또는 금융상품들, 우리가 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험상품도 함께 팔거든요. 그 CMA도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다 금융상품들이 많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지금 현재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상품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에 대한 예탁금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권주가 상승할 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일까요? 거래대금일까요? 바로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많은 거래대금이 나타나줘야지만 증권주들은 그만큼 상승을 할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캐시보다는 신용자금, 바로 이자를 내면서 따박따박
따박은행 증권에 이자를 내는 신용자금들이 늘어날수록 증권주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에서 여기에 대한 조건들은 몇 개나 부합할까? 대부분 다 현재 시장에서 부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데, 자,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움증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비중을 보면, 자, 수수료 손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수수료 손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증권을 이용을 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붙는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바로 이 수수료 손익, 증권사를 이용함에 따라 가지고 붙는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증권회사는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이자 손익 봅니다. 이자 손익. 자, 이자 손익은 뭡니까? 우리가 신용자금이라든지 미수를 쓰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이자에 대한 손익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일반적인 현금보다 신용자금이 증권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거 더하기. 그리고 판관비는 빼야 되죠. 요걸 빼고 나면 요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러면 유가평가 증권 및 처분 손익. 본인들도 매매를 하거든요. 사고 팔고를 하죠. 증권회사들도. 그러면서 입는 부분을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익을 보시면 돼요. 파생상품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또 기록을 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히 우리가 또 IPO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증권주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큰 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뭐 다른 말로 증권 사관학교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계시는데요. 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자, 순수수료 손익 이 제일 커요. 이건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들어가는 그 수수료 손익이 이 미래에셋 증권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또 이자 손익이 나옵니다. 이자 손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신용을 썼을 때 들어가는 돈, 이자 비용이 이런 회사 증권주의 가장 큰 덕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을 얘기하는 거고, 배당, 뭐 기타 손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 관련해가 특화된다라는 뉴스가 많고, 그것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요. 자, 리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던 우리가 수수료 손익을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점 영업 손익이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기업 간에 대한 거래를 이제 기업 금융이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나오는 이제 F&I 부분 자체는 이제 평가 증권에 대한 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 평가 손익이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따로 법인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IPO 관련돼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영업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테일, 바로 지점 영업 수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수수료 수익이라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바로 신용자금을 많이 썼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신용자금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2020년도 3월 19일 날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신용자금은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이 색깔이 요 색깔이고, 코스닥이 여기서 바뀌는데요. 지금은 신용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그만큼 신용 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증권주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현재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 봤던 신용자금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증권주의 역량이 바로 수수료 손익과 그리고 이자 손익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증권주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빠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증권주는 뭐가 있을까? 자, 일단은 증권주를 한번 총 상장되어 있는 증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DB금융투자, 뭐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많이 증권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몇 가지를 좀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교보증권 별표합니다. 교보증권 별표를 하고요. 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 중요하죠. 대신증권 별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증권이 있어요. 현대차증권 별표하시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이 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이 보고, 그리고 DB금융투자 봅니다. 자, 이렇게 꼭 봐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증권주들도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증권주 위주로 한번 별표를 해봤습니다. 남의 증권주들은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수익률 자체를 현재 지점에서는 들어갈 가능성,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남의 증권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증권주들이 좀 더 좋은 상승세를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을까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셨는데,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줘서 저한테 큰 힘을 주십시오. 그냥 제가 그 큰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으로 꼭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S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